Both you and I live under democracy. All countries vindicate that label. Even North Korea, yes, is People's Democratic Republic. But then, when democracy comes, people get easily disillusioned. Their expectations are not fulfilled. Many countries are witnessing increased polarization, increased conflictivity, increased anger, increased violence. It's not just political polarization. The partisan differences, yes, divide people more and more. What happened in this country between the election and inauguration, in particular in January 6th, is a result of polarization, yes. Now, why does it happen? So what is it that we should fear? I'm Adam Przeworski.플라톤 시대에도 정치는 참 골치 아팠나 봅니다. 정치.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죠. 위대한 수업이 준비했습니다. 깨어있는 민주시민을 위한 고품격 정치 강의. 아담 쉐보르스키는 민주주의 연구의 세계적 석학입니다. 나치 독일의 점령기에 태어나 공산주의 폴란드에서 자란 그는 민주주의를 향해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죠. 인류가 만든 최선의 정치체제로 꼽히는 민주주의. 그러나 우리는 오늘 민주주의의 위기를 목도합니다. 기대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며 실망도 하죠. 그에게 묻습니다. 민주주의는 대체 왜 우리의 뜻대로 작동하지 않는 걸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위대한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뉴욕대 정치학 교수인 아담 쉐보르스키입니다. 전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 하에 삽니다. 이걸 당연하게 여기죠.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선거가 있고 정당과 후보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패배합니다. 승리자는 백악관이나 분홍색 집으로 들어갑니다. 패배자는 집으로 가지요. 다음 승리를 기약하면서요. 하지만 민주주의는 수수께끼로 가득합니다. 많은 논쟁들이 있죠. 왜 우리는 민주주의를 가치 있다고 여길까요? 민주주의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민주주의는 어떤 조건에서 성공하고 실패할까요? 특히 요즘의 쟁점은 이겁니다. 정부 체계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잠재적 위협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들을 중심으로 다섯 번의 강의를 준비했어요. 오늘 저는 민주주의에 대한 한 가지 관점을 제시할 겁니다. 주의할 점은 모두 같은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두는 건 민주주의의 외부적 가치가 실현되길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표현의 자유, 이상 및 이익 추구를 위한 결사의 자유, 정치적 평등 같은 가치죠. 하지만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정치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가치와도 연관짓습니다. 발전, 평등과 같은 것들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민주주의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회적, 정치적 영역에서의 평등이죠. 이것들은 민주주의가 실현하려는 가치 중 일부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에는 또 하나의 가치가 있어요.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직접 통치자를 선택하고 어느 정도는 통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제 생각에 민주주의의 핵심은 갈등을 비교적 자유롭고 평화롭게 해결한다는 겁니다. 갈등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회에서 갈등이 일어나니까요. 현재 미국의 큰 이슈 중 상당수가 상징적일 겁니다. 어떤 갈등은 꽤 커요. 소득 분배 갈등은 큰 문제죠. 반면 작은 갈등도 있고요. 프랑스에서 있었던 큰 갈등을 이야기해 볼게요. 프랑스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국가를 부르길 거부했거든요. 시민들이여 무장하라라는 가사가 국가에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말했죠. 난 평화주의자야. 그걸 부르고 싶지 않아. 이 사건은 커다란 갈등을 불러일으켰어요. 대통령 선거에서도 화제가 됐었죠.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원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해보세요. 정당 등의 단체를 어떤 형태로든 조직할 수 있고 합법적이라면 이상과 이익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서로 다른 것을 원합니다.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제 답은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갈등을 자유롭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주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입니다. 선거가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제도는 아니에요. 단체 교섭, 계약, 규칙, 노동조합, 기업, 법원, 다양한 견해를 선전하고 전파하는 매체도 있죠. 하지만 선거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다면 선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죠. 선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정당들은 강령과 후보를 내세우며 경쟁합니다. 정해진 규칙이 있고 규칙에 따라 누군가는 승자가, 누군가는 패자가 되죠.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째서 패자는 선거 결과에 승복할까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가는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패배로 인해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느냐입니다. 오래전인 1986년의 일입니다. 전 제가 태어난 곳인 바르샤바의 한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친구와 함께였는데 공산당 개혁운동가였죠. 친구가 말하더군요. 우리 공산당은 경쟁선거를 할 계획이야. 제가 답했죠. 분명히 패배할 텐데. 친구는 말했어요. 우리가 이기든 지든 크게 상관없어. 중요한 건 무엇을 얼마나 잃느냐지. 여기서 잃는 것을 전 패배의 대가라 부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 대통령인 푸틴은 선거에서 지면 절대 안 돼요. 만약 지게 된다면 부와 재산뿐 아니라 목숨까지 잃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대가가 항상 큰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손해가 그다지 고통스럽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둘째, 패배자가 재도전할 기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패배의 대가는 크거나 작을 수 있고 손해가 너무 고통스럽지 않다면 패자는 결과에 승복해요. 가령 후보자가 각각 최대 40%와 50% 세금을 공약했다고 합시다. 크게 차이가 없죠. 하지만 한 후보가 이렇게 말한다면요. 제가 승리하면 모두 같은 교회에 다녀야 합니다. 그러면 사회적 대가가 커지게 되죠. 어떤 시민은 다른 종교를 믿고 또 어떤 이들은 종교가 없으니까요. 이처럼 대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회 또한 중요합니다. 패배자가 미래의 승리를 꿈꿀 수 있어야 하죠. 2000년에 열린 미국 대선을 예로 들게요. 부시 대통령의 승리는 매우 미심쩍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원들은 생각했죠. 괜찮아, 결과에 승복하자. 2004년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2004년 부시는 더 큰 격차로 승리했습니다. 민주당원들은 여전했어요. 2004년에는 졌지만 2008년에는 이길 수 있을 거야. 부시가 당선되고 또 당선된 후에야 오바마가 당선됐죠. 오바마가 재당선됐을 때 공화당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번에는 졌지만 다음은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됐죠. 이제 민주당원들이 다음을 기약했을 겁니다. 다음엔 우리가 이길 거야. 실제로 2020년에 바이든이 당선됐죠. 이 두 가지 요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집권자가 되든 평화를 유지하려면 두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제약해야 합니다. 패배자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손해를 주지 말 것. 패배한 정당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정책을 펼치면 안 된다는 거죠. 패배자가 선거에 재도전할 기회를 박탈하지 말 것. 영원히 권력을 독점할 수 없어요. 민주주의는 어떤 조건에서 평화롭게 작동할까요? 두 가지 명백한 사실이 있어요. 첫째, 민주주의는 부유한 사회에서 제대로 작동합니다. 1인당 소득이 높은 사회죠. 제가 1997년에 발견한 건데요. 부유한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몰락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어요. 1976년 아르헨티나보다 부유한 국가에선 그랬죠. 이후 소득 수준이 높은 태국에서 민주주의가 몰락하긴 했지만 1976년 아르헨티나보다 소득 수준이 높았던 약 45개 민주주의 국가에서 2000년간 민주주의가 유지되었고
한 번도 몰락한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소득은 매우 강력한 예측 변수예요. 둘째,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쉽게 적응합니다. 선거를 통해 집권 정당이 바뀌는 걸 목격하고 사회가 그럭저럭 유지되면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군 하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엄청난 손해도 없고 다음 기회를 기대할 수 있죠. 통계를 분석해보면 과거에는 집권 정당의 교체가 잦을수록 선거가 더 평화롭게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요소들도 작용합니다. 사회가 종교적, 언어적, 종족적으로 얼마나 분리됐는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평등한지도 중요하죠. 하지만 소득과 과거 내력이 가장 좋은 예측 변수예요. 선거가 평화롭게 진행될지, 갈등 해결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지 예측하죠. 불행히도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마지막 강연에서 다시 다룰 텐데요. 바로 지난 미국 대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If you count the legal votes, I easily win. If you count the illegal votes, they can try to steal the election from us. 방금 설명드린 두 가지 규칙성을 완전히 깨뜨렸죠. 선거의 패배자가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를 계산해 볼게요. 미국은 엄청난 부를 갖췄고 선거를 통해 22번 정권을 교체했는데요. 미국에서는 160만 분의 1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지난 역사를 고려해보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죠. 따라서 규칙성에 대한 약간의 의심은 필요합니다. 어쩌면 세상이 바뀐 걸지도 모르죠. 언젠간 제가 민주주의를 너무 협소하게 요약한 적 있는데요. 그게 민주주의의 본질이긴 해요. 민주주의란 정당이 선거에서 패배하는 체계죠. 그렇다면 민주주의란 체계는 어떻게 등장했을까요? 이것이 다음 강의 주제죠. 시대에도 정치는 참 골치 아팠나 봅니다. 정치.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죠. 위대한 수업이 준비했습니다. 깨어있는 민주시민을 위한 고품격 정치 강의. 아담 쉐브로스키는 민주주의 연구의 세계적 석학입니다. 나치 독일의 점령기에 태어나 공산주의 폴란드에서 자란 그는 민주주의를 향해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죠. 인류가 만든 최선의 정치체제로 꼽히는 민주주의.
그러나 우리는 오늘 민주주의 위기를 목도합니다. 기대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며 실망도 하죠. 그에게 묻습니다. 민주주의는 대체 왜 우리의 뜻대로 작동하지 않는 걸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위대한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뉴욕대 정치학 교수인 아담 쉐보르스키입니다. 두 번째 강의는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예요. 민주주의가 어떻게 등장했고 진화했는지 살펴보죠. 현실과는 별개로 민주주의라는 명칭에 대해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용어는 정말 기이한 역사를 지녔거든요.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미국과 프랑스에서 등장했어요. 18세기 말, 정확히는 1789년에요. 이 사상은 시민의 이상과 이익, 가치가 대표되려면 직접 대표자를 뽑아야 한다는 생각의 근본을 이루었죠. 그전에는 통치권이 세습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통치자들은 자신이 시민을 대표한다고 말합니다. 자신과 시민들 사이의 이해관계의 상호성을 통해서요. 여전히 독재자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무력으로 자리에 오른 독재자들은 말하죠. 난 모든 시민의 이익을 대표한다. 하지만 검증할 수는 없어요. 선거는 이런 주장을 시험합니다. 민주주의의 개념은 매우 빠르게 등장했어요. 미국 혁명이 일어나기 10년 전, 어쩌면 프랑스 혁명의 10년 전까지 다음과 같은 생각이 용인됐어요. 시민들이 선택하지 않은 자가 그들을 대표하는 거죠. 하지만 제임스 윌슨은 곧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선거에 의해서만 대표권이 부여될 수 있다. 막시밀리앙 드 로베스피에르 역시 이렇게 말했지요. 선거 없이는 대표도 없다. 시민이 선택하지 않는 이상 대표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대표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자리에서 몰아낼 수도 있죠. 종신 대표자를 뽑는 건 아니니까요. 일정 기간의 대표자로 선택하고 마음에 안 들면 몰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체계는 자선책입니다. 18세기에 등장한 이상적인 정부의 개념은 국민의 자치입니다. 장자크 루소가 1762년에 쓴 책을 인용할게요.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바라는 정치 결사체의 모습은 개인을 보호하고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서로 연합하며 규칙에 순복하지만 스스로에 복종하며 이전과 같은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비현실적인 이상이라고요. 누군가에게 통치받지 않으면 스스로 통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므로 특정 형태의 정부 하에서 원하는 걸 모두 누린다는 이상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통치받는다는 건 고통스러워요. 모두가 선호하는 게 다르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찬성하지 않는 이상이나 가치를 추구하는 정부 하에 살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게 최선의 선택이에요. 이런 체계에서도 우리는 연합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를 몰아내려 동원합니다. 곧 설명드리겠지만 종종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해요. 이제 민주주의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목할 점은 미국과 프랑스에서 공화국 체계가 설립되었을 때 그걸 민주주의로 생각하진 않았어요. 사실 민주주의는 부정적인 용어였습니다. 미국 헌법 위반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민주주의를 혼돈, 무정부주의, 재산권에 대한 위협으로 칭했죠. 이 용어를 받아들인 결정적 계기는 1918년 베르사유 강화회의였는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1917년 11월 러시아의 혁명가 레닌은 국가 자결권에 대한 작은 책자를 출판했어요. 이 책자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식민 지배를 받던 곳에서 그랬죠. 굉장히 호소력이 있었어요. 레닌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자결권이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다. 이렇게 이 용어는 인기를 얻었고 레닌의 책자에 대응하는 미국의 수출품이 되었죠. 생각해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모두가 민주주의를 원했습니다. 모든 국가가 이 명칭을 옹호하죠. 북한조차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니,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야. 민주주의를 원하지도 않고. 공화국 체계를 설립했을 때는 이걸 민주주의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이 용어를 따릅니다. 민주주의가 바람직하고 좋은 용어라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실제 민주주의의 역사는 어떨까요? 선거는 전 세계로 차츰 확산됐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더 빨랐어요. 자국의 왕을 참수하거나 외국의 군주제를 몰락시킨 나라들인데 주로 라틴 아메리카가 그랬죠. 미국처럼 라틴 아메리카도 독립했을 때 어려움을 겪었어요. 왕이 없다면 어떻게 정부를 조직하지? 당시에도 가장 명확한 답은 선거를 통해 통치자를 선출하는 거였어요. 19세기 초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유럽보다 선거가 더 빈번했어요. 처음에는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철저하게 제한됐습니다.
덕과 지성을 갖춘 사람에게만 주어졌죠. 그게 누굴까요? 교육받은 사람들, 일로부터 독립적인 사람들. 즉, 부자들이었죠. 이처럼 선거에 참여할 정치적 권리는, 즉, 피선거권과 선거권은 부자만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차츰 선거권과 정치적 권리는 하층 계급 남성까지 확대되었지요.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는 어떤 형태로든 선거가 있고 남성에게 보통 선거권이 있습니다. 두세 경우를 제외하면 여성에게도 선거권이 있지요. 선거는 공개 선거에서 비밀 선거로 바뀌었습니다. 초기에는 사람들이 특정 공간에 모여 손을 들거나 소리를 질러 더 큰 환호를 끌어낸 후보를 뽑고는 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간접 선거에서 직접 선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투표로 뽑힌 선거인단만이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이런 제도가 거의 사라졌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만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뽑아요. 매우 예외적인 경우죠. 어쨌든 이런 변화는 매우 중요했어요. 통치자를 결정할 권리를 일반인들에게 주었으니까요. 또한 양원제가 진화해온 과정도 중요합니다. 양원제란 국회, 즉 입법부가 두 의회로 이루어진 제도죠. 양원이 모두 찬성해야 결정이 승인됩니다. 이러한 양원제 및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이 있는 체계는 초다수 결의제를 이용합니다. 결정을 내리기에 과반수는 충분치 않다는 거죠. 현 상태를 바꾸려면 더 큰 수치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상하원 약 75%가 법안을 지지해야 해요. 이 점에 주목하세요. 초다수 결의제가 의미하는 것은 소득 분배, 재산권 등에서 현 상태를 바꾸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1920년 이후 새로운 추세가 나타났어요. 바로 헌법재판제도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헌법재판소를 두기 시작했어요. 다수결로 통과된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재판소이죠. 1960년 이후에는 또 다른 반다수주의 제도가 생겼어요. 바로 독립적인 중앙은행인데요. 국회는 선거로부터 독립적인 중앙은행에 경제적 복지에 관한 주요 결정을 위임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제도는 단순 다수 원칙을 활성화하고 어떤 제도는 과반수로부터 현 상태를 보호해요. 또 지난 100년 동안 새로운 제도들이 등장했는데요. 비선출직이고 반다수주의적 제도예요. 다수의 의도를
무력화할 수 있죠. 이런 역사를 바탕으로 한 저의 결론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데요. 여기에 어느 정도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정부를 선출하는 데 시민의 역할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현 상태를 바꾸는 데 있어 다수의 영향력은 약화됐습니다. 이건 반다수주의적 기관이 다소 출연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헌법재판소 및 독립중앙은행 같은 곳이죠. 플라톤 시대에도 정치는 참 골치 아팠나 봅니다. 정치.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죠. 위대한 수업이 준비했습니다. 깨어있는 민주시민을 위한 고품격 정치 강의. 아담 쉐브로스키는 민주주의 연구의 세계적 석학입니다. 나치 독일의 점령기에 태어나 공산주의 폴란드에서 자란 그는 민주주의를 향해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죠. 인류가 만든 최선의 정치 체제로 꼽히는 민주주의. 그러나 우리는 오늘 민주주의 위기를 목도합니다. 기대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며 실망도 하죠. 그에게 묻습니다. 민주주의는 대체 왜 우리의 뜻대로 작동하지 않는 걸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위대한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뉴욕대 정치학 교수인 아담 쉐보르스키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우리는 이상적인 민주주의가 어떻게 가능한지와 민주주의의 기원 및 오늘날까지의 진화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주제를 바꾸어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민주주의의 결과는? 민주주의에 기대할 것은? 민주주의가 우리 생각대로 잘 작동한다고 합시다. 갈등 해결도 잘하고 주기적 선거, 경쟁적 선거에서 규칙도 잘 따르고요. 그렇다면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전 다음과 같은 것을 살펴볼 생각입니다. 정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대중에 대한 정부의 책임, 경제 발전, 경제적 평등, 기대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많은 걸 기대하기 때문이죠. 정부에 얼마나 회의적인지를 떠나 민주주의가 그들의 삶에 좋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특히 독재 정권이 몰락하고 민주주의로 전환할 때 그렇죠. 사실 저는 1990년대 초반 한국에 있었는데요. 사람들과 나눈 수많은 대화가 기억나요. 그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했죠. 하지만 민주주의가 찾아왔을 때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 사람들은 쉽게 실망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기대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하죠. 사회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선 합리성에 대해 다뤄볼게요. 합리성을 정의하는 건 쉽습니다. 만약 사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면, 즉 사회 구성원이 바라는 상이 같다면 말이죠. 모두가 경제 발전을 원하고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하길 바라는 거죠. 한때 미국의 슬로건은 뭉치면 산다였습니다. 18세기 슬로건은 이익의 조화였죠. 만약 사람들이 이익의 조화를 이룬다면 정부가 공동이익과 가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지 물을 수 있어요. 하지만 원하는 게 다르다면 무엇이 합리적인지 알기 어렵죠. 원하는 것이 같더라도 다른 방법을 선호할 수 있고요. 어떤 이들은 소득 재분배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이에 반대하며 다른 정책을 지지하죠. 목표가 같더라도 수단에 대한 의견 차이가 꽤 클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해관계가 얽힌 공동체가 이런 상태에 놓이면 정부로선 무엇이 합리적인지 정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저명한 오스트리아 학자 조지프 슘페터의 주장입니다. 정부는 그 순간 다수가 원하는 걸 해야 한다. 선거에서 승리한 과반수는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다수의 뜻을 따라야 하죠. 만약 이에 실패하면 정부는 퇴출될 겁니다. 같은 시기에 또 다른 학자 한스 케젠의 생각은 달랐죠. 다수결로 결정할 게 아니라 합의를 구축해야 해. 만약 승리한 정당이 40%, 나머지 두 정당은 30%씩 득표했다면 40대 30대 30의 비중을 두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타협안을 찾거나 해결 방안을 내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강조할 게 있어요. 분열된 사회에서는 정부의 합리성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정부가 실행을 결정하면 성과를 판단해 좋은 정책인지 나쁜 정책인지 알 수 있죠. 하지만 합리성과 합리성에 대한 기대는 이익의 조화를 전제로 한 18세기의 유산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준을 정부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책임성이나 응답성으로 평가하는 게 더 합당하지요. 정치학자들은 이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고 몇 가지 결론에 이르렀어요. 민주주의의 한 가지 강점은 정부를 단련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거를 메커니즘으로 여깁니다. 정부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거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가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면 선거를 통해 퇴출될 겁니다. 정부는 재선출되기를 원하죠. 정치인들은 권력을 원해요. 다수를 따르지 않는다면 재당선에 실패하기에 다수의 의견을 따르죠. 그런 정부는 책임성과 응답성이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선거를 통해 선호하는 것, 원하는 통치 방식, 정책 등을 표현합니다. 정부는 재선출에 성공하기 위해 다수가 기대하는 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이게 이상적이죠. 왜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게 어려울까요? 첫째, 정부는 많은 정책을 추구합니다. 경제정책, 치안 유지, 상징적 재화. 하지만 우리에게는 표가 하나뿐입니다. 집권당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거나예요.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포기해야 하죠. 누군가는 정부가 경제 안정을 이루었지만 치안 유지에는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린 선택해야 해요. 경제 발전은 못했지만 치안 유지를 잘했을 수도 있죠. 그래도 선택해야 해요. 또한 정부는 투표자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면 중요도가 높은 측면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측면은 무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어떤 면에서는 높은 책임성을 보일 거예요. 경제나 치안과 같은 영역이죠. 하지만 많은 다른 영역에서는 그렇지 못할 겁니다. 무시할 때도 많을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복잡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정부가 훌륭한 성과를 보였다고 합시다. 하지만 이것도 재선출을 보장하진 못해요. 다른 누군가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더 매력적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좋은 성과를 낸 정부보다도요. 이런 메커니즘은 정부가 책임을 다할 동기를 약화시켜요. 정부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재선출에 실패할 수도 있잖아. 이걸 전문 용어로 책임 회피라고 하죠. 노력을 다하는 게 무슨 의미냐는 겁니다. 노력해도 재당선되지 못한다면 말이에요. 책임성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죠. 또한 정보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한 정당이 어떤 공약을 하고 다른 정당은 다른 공약을 했다고 합시다. 결국 대부분은 모두 같은 걸 하겠다고 하지만요. 선거가 진행되고 강령과 공약에 따라 정부가 선출되겠죠. 그런데 정부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합니다.
정부가 뭐라고 말할까요? 여건이 변했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상황을 개선하려면 약속에 없던 일을 해야 해요. 국민들은 대개 이런 상황을 알 수 없죠. 정부가 강령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국민들은 실제로 상황이 변한 건지 정부가 정책 대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 건지 알지 못합니다. 정보가 불충분한 거죠. 전문 용어로는 정부와 대중 간의 비대칭 정보라고 합니다. 이 역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메커니즘이죠. 자신과 측근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거예요. 유권자가 아니라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선출직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역사에는 난제가 하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1789년에 독립했을 때 미국 연방정부는 약 4,500명을 고용했습니다. 서울이나 뉴욕 내 작은 구역의 취업인구 정도죠. 정부가 매우 작았어요. 현재의 정부는 매우 큽니다. 정부 업무의 대부분은 선출된 정치인이 아닌 관청 공무원이 처리합니다. 사실상 많은 정책이 관청에서 만들어져요. 입법부가 아니라요. 법률은 정책 방향을 정의하고 설명할 뿐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시행 정책의 경우 공공기관이 만듭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모든 주를 포함하면 약 540명의 선출된 정치인과 270만 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통제하죠?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뇌물을 받는다면, 교사가 수업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간접적으로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내리는 작은 결정들은 대부분 선출된 정치인이 아닌 공무원의 영향을 받아요. 하지만 기관 구조상 시민들이 관청을 직접 통제할 수 없죠. 지금까지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전부 실패했어요. 요약하자면 이익과 가치가 서로 다를 때 합리성을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책임성을 따지는 건 어느 정도 효과적이지만 관료제를 직접 통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플라톤 시대에도 정치는 참 골치 아팠나 봅니다. 정치.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죠. 위대한 수업이 준비했습니다. 깨어있는 민주시민을 위한 고품격 정치 강의. 아담 쉐브로스키는 민주주의 연구의 세계적 석학입니다. 나치 독일의 점령기에 태어나 공산주의 폴란드에서 자란 그는 민주주의를 향해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죠.
민주주의가 만든 최선의 정치 체제로 꼽히는 민주주의. 그러나 우리는 오늘 민주주의의 위기를 목도합니다. 기대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며 실망도 하죠. 그에게 묻습니다. 민주주의는 대체 왜 우리의 뜻대로 작동하지 않는 걸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위대한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뉴욕대 정치학 교수인 아담 쉐보르스키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강의는 계속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민주주의의 두 가지 결과에 대해 논했죠. 첫 번째는 정부가 합리적으로 행동하길 기대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정부가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길 기대할 수 있을까? 이번 강의에서는 두 가지 경제적 결과에 집중해 볼 겁니다. 하나는 간단히, 다른 하나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바로 경제 발전과 경제적 불평등입니다. 경제 발전은 많이 연구된 주제지만 잠깐만 다루려 해요. 이 분야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하거든요. 그리 복잡한 것도 없고요. 물론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체로 이 주제를 연구한 학자들은 민주주의의 경제 발전이 독재보다 더디지는 않다고 믿어요. 이 점은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꽤 영향력 있는 주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민주주의가 경제 발전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가난한 나라에서요.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 소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선거나 노동조합을 통해 민주적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표출하면 소비가 많아질 거고 투자가 줄어 총 생산량이 감소한다는 거죠.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아요. 개발 도상국에서든 선진국에서든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더 빠르게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민주주의나 독재 정치보다도요. 이에 대한 의견은 훨씬 분분하고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경제 발전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건 타당하지만 발전을 빠르게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죠. 제 생각에 우리가 민주주의에 가장 실망하는 것은 심각한 소득 불평등과 양립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크게 실망하는 부분이죠. 개인적으로도 왜 그런 건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민주주의는 심각한 소득 불균형과 양립해요. 통계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의 소득 분배가 독재 정치보다 더 고르지는 않아요. 모든 조건을 고려해도 말이죠. 왜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소득 균형을 기대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한 3단 논법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전제 1. 민주주의는 다수를 위한 것이다. 전제 2. 다수의 사람들은 가난하다. 결론, 사람들은 재산 재분배나 소득 재분배를 위해 투표할 것이다. 따라서 극단적 민주주의에서는 완벽한 경제적 평등을 이루어야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이 3단 논법은 1647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유명한 참정권 회의가 영국 퍼트니에서 있었는데요. 보통 참정권에 반대하던 헨리 아이어트는 이렇게 말했죠. 보통 선거권이 재산권을 파괴할 겁니다. 방금 이해한 3단 논법에 따라서요. 이처럼 소득 균형을 기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정치의 양 극단에 있는 이들도 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꽤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와 불평등은 공존해 왔어요. 100년 이상 지속된 경우도 있고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한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민주주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회 구성원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 즉 투자나 취업 등이 기업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고요. 기업은 수익이 줄면 투자를 줄입니다. 하지만 투자는 미래의 소비와 취업을 생산하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부는 어떤 정책을 세울 때마다 투자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죠. 정부는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를 교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적 목표를 추구하는 개인의 결정이 초래할 결과를 예상해야 합니다. 일화를 하나 소개할게요. 언젠가 제가 연임 중인 브라질 대통령에게 물어봤어요. 무엇이 당신을 가장 구속하나요? 국회인가요? 아니요, 국회와는 협상하면 되죠. 그럼 여론인가요? 아니요, 여론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뭔데요? 시장입니다. 그는 결정을 내릴 때마다 주식시장의 반응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게 개인 투자자의 경제력을 나타낸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것이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한계죠. 오늘날 소득을 재분배할 때에는 미래 소비를 위해 현재 소비를 교환합니다. 이것이 정부의 결정을 제약하죠. 하지만 이런 제약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의 소득 분배는 미국이나 영국보다 훨씬 평등합니다. 저의 한국 친구들이나 학생들은 최근까지 소득 분배에 대해 불평이 많았지만 현재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평등해졌죠. 이처럼 한계에도 많은 차이가 있어요.
동시에 1980년대부터 지난 40여 년간 많은 나라에서 불평등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에서의 소득 불평등은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있죠. 1846년 마르크스는 유대인에 대한 글을 썼어요.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는 익명화를 통해 정치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누군가 시민이 되면 그저 시민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여자든 남자든 모두 시민이죠. 정치 체계가 그들을 평등하게 대하니까요.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평등하다는 것은 아니죠. 정치적 영향력이 동등한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부자는 빈자보다 정치적 영향력이 클 겁니다. 고학력자는 저학력자보다 정책에 더 큰 영향을 미쳐요. 이런 메커니즘은 많은 나라에서 볼 수 있죠. 민주주의의 골칫거리는 돈이 정책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피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몇몇 국가에서는 꽤 효율적으로 규제했지만 돈은 물과 같습니다. 정치 영역에 침투해 이곳저곳을 망쳐놓죠. 미국에서 특히 노골적입니다. 기준이 낮아져서 부패가 없다고 말할 정도예요. 정치인에게 돈을 주고 정책을 사는 게 불법이 아니죠. 정치에서 돈의 영향력과 로비 활동은 악순환을 발생시킵니다. 부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거죠. 무엇을 위한 정치적 영향력일까요? 더 많은 돈이죠. 정치적 영향력의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과 맞물려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을 키우고 정치적 불평등은 경제적 불평등을 키웁니다. 돈의 영향을 상쇄시키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한 노동조합입니다. 스칸디나비아의 성공은 강력한 노동조합에서 기인했죠. 경제적, 조직적, 이데올로기적 자원을 수집해 민간 기업의 영향을 상쇄시켰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견해와 기준 역시 중요합니다. 투표할 때 재분배 정책에 찬성할지 반대할지 결정하죠. 많은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런 윤리관을 갖고 있어요. 운에는 세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노력은 보상받아야 한다. 상속소득이 높다면 운이 좋은 것이죠. 노력으로 소득을 높였다면 자격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운으로 얻은 건 재분배되어야 하지만 노력으로 얻은 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는 결국 이념 조작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무엇이 운인가? 무엇이 노력인가? 가장 좋은 예가 상속세입니다. 반대자들은 이를 사망세라고 불러요. 평생 열심히 일하며 돈을 열심히 모았는데 죽음에 세금을 부과하다니. 그건 운에 대한 세금이지. 아무 일도 안 하고 부모에게 상속받잖아. 완전 운이야. 이처럼 세금에 대한 의견이 불일치해요. 마지막으로 소득 재분배를 생각할 때 세금과 소득 이전의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연구가 이에 초점을 두지만요. 시장은 불평등을 초래합니다. 뉴턴 소득 분배의 원칙에 따르면 정부가 매 순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상 시장은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따라서 시장 규제와 산업 집중의 측면에서도 생각해야 해요. 세금 소득 이전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요. 또한 정량적으로 봐도 시장이 초래하는 불평등이 세후 소득 불평등보다 큽니다. 요약하자면 민주주의는 경제 발전에 있어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만 소득 분배나 소득 불평등 문제에 관해서는 민주주의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대에도 정치는 참 골치 아팠나 봅니다. 정치.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죠. 위대한 수업이 준비했습니다. 깨어있는 민주시민을 위한 고품격 정치 강의. 아담 쉐브로스키는 민주주의 연구의 세계적 석학입니다. 나치 독일의 점령기에 태어나 공산주의 폴란드에서 자란 그는 민주주의를 향해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죠. 인류가 만든 최선의 정치 체제로 꼽히는 민주주의. 그러나 우리는 오늘 민주주의의 위기를 목도합니다. 기대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며 실망도 하죠. 그에게 묻습니다. 민주주의는 대체 왜 우리의 뜻대로 작동하지 않는 걸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위대한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뉴욕대 정치학 교수인 아담 쉐보르스키입니다. 우린 민주주의에 대해 우려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할 이유가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말이죠. 오늘은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여러분이 위기란 말을 듣고 패닉에 빠지지 않도록요. 우리는 모든 것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대학 도서관인 하버드 도서관에는 제목에 위기라는 단어가 있는 책이 2만 6천 권 이상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위기에 대해 생각해요. 위기감 조성이란 영어 단어도 있잖아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불이다, 위기가 생겼어.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모든 곳이 똑같지는 않지만 분명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 20여 년간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어요. 첫째, 1920년 설립된 전통적인 정당 체계가 서유럽에서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국가에는 중도 좌파 정당이 있어요. 사회민주당 또는 사회노동당으로 불리죠. 또한 중도 우파 정당이 있습니다. 기독교 정당일 때도 아닐 때도 있지만 어쨌든 중도 우파 정당이 있죠.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는 분리 및 합당을 거듭했지만 1920년대부터 2008년까지는 정권을 지켜왔어요. 많은 나라에서 이런 정당이 급격하게 쇠퇴했습니다. 프랑스에는 극우파, 전통적 좌파, 중도파, 우파가 있는데 중도파 정당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포퓰리스트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보통 급진적 우파나 극우라고 불리는 우익 포퓰리스트가 그렇죠. 또한 극좌파 포퓰리스트가 등장한 나라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극좌파 정당은 정부에 반대해요. 공직에 출마하지만 정부에 반대하죠. 그들은 이러한 슬로건을 내겁니다. 권력을 국민에게로. 하지만 어떻게 이룰 건지는 명확하지 않죠. 세 번째는 꽤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나라가 양극화와 동시에 대립, 분노, 폭력의 증가를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치적 양극화가 사람들을 점점 분열시키고 있죠. 양극화로 인한 갈등이 사회에 깊이 침투했습니다. 가정까지요. 이런 징후들이 있지요. 자녀가 타 정당 지지자와 결혼하는 것에 반대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새로운 현상이에요. 미국에서 타 정당 지지자와의 결혼에 반대하는 부모의 비율은 1960년대에는 5%였습니다. 지금은 40% 이상입니다. 이렇게 정치적 양극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정치 노선으로 인해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많은 나라에서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정당, 의회, 정부 등의 정치 기구뿐만이 아니에요. 매체는 물론이고 대기업, 노동조합,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립이 증가하는 동시에 정당은 약화되고 있는데 누군가 말했듯이 약화된 정당에 대한 당파심은 강해지고 있어요. 당파심은 강해졌는데 표현할 통로가 없으면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 과격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수많은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총소득 증가율의 감소입니다. 소득 계층 하위 30에서 40%가, 미국의 경우는 50%가, 1980년대 이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나라에서는 불평등이 급격히 악화되었죠.
미국은 1973년, 유럽은 1999년부터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생산성은 증가한 반면 급여는 정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녀가 자신보다 잘 살 것이라는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 이건 중요한 변화이자 전례 없는 현상이에요. 1820년대 산업혁명 때부터 발전하던 나라의 국민은 진보에 대한 신념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거라 믿었죠. 이런 믿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약 65%의 미국인과 유럽인은 더 이상 아이들이 그들보다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문명적 차원의 문제죠. 경제 외적인 설명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의 원인이 이민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서양 선진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사라지고 있다고 느껴요. 이민뿐만 아니라 급격한 문화 변화 때문입니다. 한국도 급격한 문화 변화를 겪었죠. 스페인을 비롯한 일부 서유럽 국가도 그렇고요. 그렇게 사람들은 전통적인 삶을 지키려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인종차별도 큰 부분을 차지하죠. 정치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들은 이런 원인들을 식별하려 노력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매일같이 새로운 글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원인을 밝히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투표를 계속합니다. 정권이 교체되기도 하지만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오르지도 않았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기회가 개선되지도 않았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정부 기관에 등을 돌립니다. 대신 마법 같은 해결책을 받아들이게 되죠. 누군가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기적을 만들 겁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보츠나와의 총과 일자리를 제공할 겁니다. 폴란드의 기독교를 구원하겠습니다. 제가 헝가리 민족의 순수성을 지켜내겠습니다. 전에는 이런 약속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으니 사람들은 말기 암 환자처럼 행동합니다. 의사가 희망이 없다고 할 때 돌파리가 나타나 말하죠. 제가 구해드리죠. 당신은 잃을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등지고 포퓰리즘에 매료되는 이유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정부에 지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정치 및 대의 제도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면 불평등이 이렇게 심하진 않을 겁니다. 이런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문제는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회복하려 노력은 하죠. 많은 나라의 국민투표, 시민의회, 시민참여형 예산 등의 제도가 있어요. 하지만 이 중 어떤 것도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우려해야 할까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포퓰리즘입니다. 포퓰리즘이란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리더를 지지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리더가 정책 결정권을 독점하고 반대 세력을 무력화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파괴하더라도 말이죠. 둘째, 극심한 양극화로 인해 선거의 패배자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지난 미국 대선과 취임식 사이에 일어난 일은 이런 양극화가 초래한 사건이죠. 당시 대통령은 명백하게 큰 격차로 선거에 패배했지만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란을 모의했어요. 성공했다면 쿠데타가 되었겠죠. 전 민주주의가 전 세계에서 위기를 맞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많은 나라에서 제 기능을 하고 있죠. 독일과 스페인도 그렇고 칠레와 한국도 그렇습니다. 1987년 첫 번째 3파전 이후로 한 번을 제외하면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세계의 민주주의가 피할 수 없는 위기를 맞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죠. 강의를 마치기에 앞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 지금까지 민주주의의 한계에 집중했는데요. 비합리적인 기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서였어요. 하지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수호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며 갈등을 해결한다는 거죠. 폭력 없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갈등을 해결해야 하고 민주주의라는 메커니즘만이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요. 전 이 프로그램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제가 출연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한국 대중과 제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예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흥미롭고 혁신적인 생각들을 함께 나누었죠. 이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어요. 미국이나 프랑스 TV에서도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한국의 납세자들이 존경스럽네요. 전 세계에 뛰어난 아이디어를 방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잖아요. 민주주의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누며 저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죠. 제가 여러분께 생각해 볼 거리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